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등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메뉴는요, 거래처 온장 장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거래처 정보를 등록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은 회사 등록과 마찬가지로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아 등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 거래 발생 시에 주고받는 증명서류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 증의 자료를 보고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등록한 거래처는요, 거래 자료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건데, 거래 자료 입력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전표 입력 메뉴입니다. 전표 입력의 일반 전표 입력에서요, 등록된 거래처 코드 번호까지 입력해 주시면 거래처 온장 장부가 자동으로 작성돼서 업무상 사용할 때 편합니다. 특별히 관리가 필요 없는 거래처, 즉 거래처 온장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래처는 거래자로 입력할 때그 전표 입력 시에 거래처 등록 없이 거래처란에 직접 거래처만 입력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거래처 등록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의 메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의 두 번째에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거래처 탭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 당사가 개설한 보통예금, 당좌예금, 기타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 이런 상품을 등록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신용카드는 가맹을 맺은 카드사나 물건을 매입하기 위하여 회사가 사용하는 카드사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거래처는 일반 거래처에다가 입력합니다. 따라서 일반 거래처 탭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금융기관 탭에다가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예금 넣는 것만 있으므로 통장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거래처만큼 많지는 보통 않겠죠. 그 다음에 카드, 가맹을 맺은 카드사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서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카드를 이제 등록하는 이제 그런 메뉴가 신용카드라고 했으므로, 그 카드가 많다고 해도 거래를 계속 할 경우 일반 거래처만큼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거래처 탭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거래처 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하고자 하는 거래처 코드 번호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이제 커서가 U형으로 가게 되는데, U형의 첫 번째 매출은 물건을 판매하는 거래처일 경우에, 판매만 하는 거래처일 경우에, U형의 두 번째 매입은요, 물건을 사오기만 하는 매입처일 경우에, U형의 3번의 동시는요, 매입과 매출을 동시하는 거래처일 경우에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즉, 거래처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 있는 이 현대자동차는 거래처한테 우리가 물건을 팔기만 한다. 그럼 매출로 하시는 게 좋고요. 사오기만 한다. 그럼 매입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럼 각종 전표 조회하거나 그럴 때좀 빨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매출도 하고 매입도 한다. 그러면 동시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이제 넣으시는 곳이고, 실무에서는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를 눌러서 실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주민번호, 대표자 이름, 업태, 종목, 주소 이렇게 넣는 겁니다. 예, 주소 입력하는 방법은 회사 등록 시에 입력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상세자로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죠. 예, 시험 보실 때는요, 1번부터 5번까지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5번까지 메뉴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쪽에서는요, 코드번호 밑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98000부터 해서 99599까지 사용해서 금융기관에 개설한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예금 이런 거래처를 넣으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했다라고 한다면 거래처명에다가 신한은행 넣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보통예금 선택하시고 계좌번호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다른 금융상품이 있으면 그거 선택하시면 되겠고, 네, 그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메뉴는 가맹을 맺은 카드사나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서 회사가 사용한 카드사를 등록하는 메뉴라고 말했죠. 자, 그래서 그 번호가 밑에 거 보고 넣으시면 되는데, 99600부터 99999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당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신한카드사하고 가맹을 맺었다 그러면 카드사를 쓰고, 자, 그 다음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맹을 맺은 카드사는 매출로 하면 가맹점 번호를 넣을 수 있어요. 혹시 물건을 사기 위해서 회사가 사용하는 카드다 그러면 이제 매입으로 선택하면 카드 번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사하고 관계돼서 뭐 각종 수수료나 그런 자료는 밑에다 더 넣으시면 되죠. 자,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전산액의 2급에서 이 거래처 등록에 사용하는 그탭 3개 중에서요, 아직까지는 일반 거래처만 나왔고, 현재까지는 일반 거래처만 나왔고, 금융기관하고 신용카드를 등록하라고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 문제입니다. 다음은 영진상사의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에 추가로 등록하시오. 단, 우편번호 입력은 201번 인성상사를 제외하고 생략한다. 여기에만 우편번호 넣으라는 거죠. 우편번호를 넣으라고 하면 주소 입력할 때 나오는 풍선 도움말을 클릭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우편번호 넣으라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직접 쳐서 이렇게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번호 넣는 것까지 전부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성상사부터 교재를 보고 하나씩 등록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영진상사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앞에 문제를 풀면서 한일상사로 바꿔놓고 바꾸지 않았다면 우측 상단에 회사 변경을 눌러서 영진상사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처 등록을 누릅니다. 시험 보실 때 거래처는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거래처는 지우시면 안 되겠고요. 그 문제를 위해서 시험 보는 출제자가 입력을 해놓은 것이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그 밑에다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01번. 200이라 치고요. 인성상사. 자, 그 다음에 유형, 동시. 유형도 잘 봐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올 때 매출로 하려면 매출하셔야 되고, 매입하려면 매입해야 됩니다. 동시. 3번 동시를 누르면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3번 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예,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어요. 숫자만 쭉 쳐서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대표자 이름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업종하고 종목을 넣습니다. 도매전자. 업종에 있는 그 업태하고 종목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번호까지 넣기 위해서 주소란에 있는 풍선 도움말을 클릭하셔서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으므로 도로명 주소 우편번호 서울 서초구. 자, 그 다음에 방배로 100이라고 넣으시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하단에 주소가 나오면 선택을 눌러줍니다. 자, 입력이 완료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오는 그 범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거래처 등록할 때 개인을 등록하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개인. 자, 개인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므로 개인들을 거래처 등록에서 관리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요. 주민등록번호. 자, 그 다음에 202번 신구 거래처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동시 되겠고요. 자, 202번부터는 직접 주소를 타이핑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를 쓰는 부분이 두 줄이 있으므로 주소가 길 경우 두 줄에 걸쳐서 써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203번 유담상사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저 유형 동시. 네, 거기 거래처는 전부 다 등록하셔야 돼요. 뒤에 거래자로 입력할 때 전부 사용할 거래처이므로 끝까지 다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소까지 넣으시고요. 거기 지문에 있는 그대로 타이핑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럼 204번 일신산업을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번 주식회사 영지문구를 넣어보겠습니다.
영지 문구에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입력을 했을 때 빨간색으로 나와도요, 그대로 내버려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문대로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예, 여기까지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문을 보고 이제 그대로 입력하시는 거고요. 그 주소 입력하실 때 우편번호 없으면 그대로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그 정도 아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오타오시만 잘 넣으시면 되고요. 자료는 보고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